지난 금요일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렇게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되는 가운데 유가와 금값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구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에서 진단 키트주가 금요일장에 또 상승세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3차 봉쇄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에서 21개 주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해졌었던 긴급 조치들이 종료되면서 국채 매도와 또 여러 가지 우려감들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로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뉴욕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주식시장 전망해 주시죠. 네, 요즘 월가는 그야말로 파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도 사실 뭐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월가를 뒤덮은 키워드는 연방준비제도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게 시장의 주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상황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 지난 17일이었죠. FOMC 이튿날이었는데 오후 2시 연준 FOMC 점도표의 경제 전망이 나왔고요. 30분 뒤인 2시 30분부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쭉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한 게 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 통화 정책이라는 게 원래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다소 있긴 한데 이번에는 좀 역대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추후 전망이 아니라 이제 현재 수치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정책은 이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치 효과가 떨어진다는 통념을 깨버린 건데 연준이 공개한 올해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4%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경우에는 각각 2.0%, 2.1%입니다. 이 정도면 뭐 아무리 연준이라고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고민조차 없이 최소한 테이퍼링 신호 정도는 줬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태어나게도 돈을 계속 풀겠다고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달러를 찍어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런 자신감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기자는 했는데요. 저는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공포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뭐 러시아나 터키, 브라질 같은 이런 그러니까 몸집이 큰 신흥국들은 이미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아래도 역시 인플레이션 공포가 크게 다가와 연준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또 있었는데 바로 파월 의장이 강조한 평균 물가 목표제 AIT입니다. 이게 보통 평균을 내려면 그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파월 의장은 지금 그걸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 튀어도 일단 용인을 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튀어도 되는지 어느 정도 튀어도 되는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튀어도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뭐 특히 채권 투자자들은 뭐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겠죠.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54%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1.7%까지 가겠어 하는 심리가 좀 시장에 있었는데요. 금방 뚫려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뭐 2.0%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배당 수익률이 지난달만 기준으로 1.54%인데 이제 새로 돈을 태우려는 투자자들이 주식이 아니라 국채를 선택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단기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뭐 파월 의장이 여러 차례 등판합니다. 오늘 22일에 국제결제은행 서밋에서 토론을 하고 23일에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하원에서 증언합니다. 24일에는 상원에 출석하는데요. 파월 의장이 요즘 발언 기조를 볼 때 국채금리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8%, 1.9%까지만 뚫고 올라간다면 증시는 더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증시의 손바뀜 다시 말해 기술주는 좀 약세였던 반면에 경기 민감주는 반대로 강세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좀 머니무브 가능성이 부각할 수 있다. 이 정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평균 물가 목표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디플레 파이터가 되겠다고 선언했었던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그 불확실성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망치가 2% 넘게 나오고 있고 점도표를 봐도 내년 내후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연준 위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연준 쪽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또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서 미국 내부 이슈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미중 갈등이라든지 미러 갈등에 대해서 또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뉴욕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가 인플레이션 논쟁으로 매우 시끄러운데 최근 들어서 특히 월간에서 이제 미국 밖으로 눈을 돌려도 악재들이 좀 크다는 얘기들이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미국하고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동 발표문도 못 내고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열린 회담이었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정학적 위험으로 좀 번지고 하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근 들어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주시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좀 눈을 돌려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차 대유행 가능성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신규 감염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 역시 좀 눈여겨보면서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